끄잡아 끄잡아당겨서 언론에 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이 그래도 안 끄잡아 당겨도 제일 먼저 나가는 집안 1등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형용 카드? 형용 카드! 막상막하의 퀴즈 실력을 선보이는 세 팀 승리를 향한 집념을 불태우는 가운데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문제. 네 우리가 저금을 하잖아요. 저금을 뭐 때문에 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맞죠? 미래를 위해서. 10만 원 저금해 놓으면은 1년 있다 보면은 10만 원이 아니에요. 10만 원보다 많아요. 뭐죠? 이자! 자, 정답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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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최종 우승은 어느 팀?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승으로 우리말 완전 정복팀 우리 조충씨 팀이 오늘 우승입니다. 예! 우리말 완전 정복팀 축하합니다. 우리말 공력 한피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글 교실 선생님과 어르신에 이어 또 하나의 선생님이 생겼다. 컴퓨터로 한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말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러브러시아 화이팅! 한국어의 매력에 흠뻑 빠져 한국으로 건너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던 이 여자. 철학문은 몇 년문의 한프로 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옥사나. 학원 생활 14년의 베테랑 수학 강사. 수학 문제 풀기엔 선수이나 연애엔 문외한이었던 이 남자. 37 노총각 이경민. 2006년 봄 두 사람의 핑크빛 사랑이 시작됐는데 옥사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강 둔치에서의 멋진 프로포즈를 계획했던 경민 씨. 옥사나, 내 사랑을 받아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깜짝 파티.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강바람에 풍선은 완전히 꼬여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민 씨의 모습에 그저 웃음만 터뜨리는 옥사나. 케이크의 촛불마저 말을 듣지 않는데 저도 타고 마음도 탄다 야. 저도 타고 마음도 타신대요. 달콤한 삶을 살자. 또다시 부는 강바람. 촛불은 꺼져버리고 깜짝 이벤트는 모두 엉망이 됐지만 옥사나는 경민 씨의 순수함에 끌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그리고 4개월 후 아침부터 옥사나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다. 세탁기에 마구잡이로 세탁물을 넣은 남편에게 잔뜩 화가 난 옥사나. 이거 뭐야 이거. 세탁기를 나눠주라고 했잖아. 여보세요. 경민 씨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데 이미 여러 번 빨아서 물 빠질 것도 없어. 그리고 세탁기 어차피 다 돌아가면은 빨대 빠지는 거 똑같이 뭐 힘대야 힘. 결국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혼나 이게 해야 돼. 옥사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진다. 근데 색깔별로 넣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똑같은 거만 뭘 기다리라고 분리하라 그래. 사람 부드럽게 뭐 이것도 분리해야 돼?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빨래로 손이 가는 경민 씨. 잠시 후 언제 싸웠냐는 듯 옥사나와 경민 씨가 사이좋게 앉아 빨래를 갠다. 티격태격하다가도 금세 애정 모드로 돌아서는 두 사람. 신혼은 어쩔 수 없는 신혼인가 보다. 자 잘하자고 악수. 응. 자. 오빠는 또 어디가 있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가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맞춰가는 두 사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테니까 한번 지켜봐줘. 알았어. 나도 자기 많이 많이 사랑해. 얼만큼? 이만큼. 좀 더 크게. 이만큼. 좀 더 크게. 이만큼 빼고 사랑할게. 아, 이만큼. 나도 그럼 없잖아 그러면. 이만큼 빼고. 결혼 4개월 차 햇병아리 옥사나 부부. 서툴지만 행복이 묻어나는 두 사람의 신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로 결혼한 지 138일 되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악사나 한국 신랑 이경민 우리는 신혼부부입니다. 네. 네. 자, 잘 들어가시죠. 하트 그냥 뿅뿅뿅 그냥 보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보니까 약간 남매 같기도 하고 네, 네. 닮으셨어요. 닮았어요. 이분은 닮잖아요. 아, 뭘 그렇게 벌써부터 붙어 있어요. 그러잖아. 예. 우리 저 남편분 네. 뭔 프로포즈를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좀 고민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마침 악선아가 흔쾌히 받아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진짜. 바람이 무지하게 불었나 보죠, 그날. 그 모습이 그래도 좀 귀여우셨나 봐요. 예, 네, 처음에 조금 서두르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귀엽고 그 사랑스러웠어요. 그게 아마 그렇게 프로포즈 받는 여자는 그 흔치 않을 걸요? 흔치 않아요, 맞아요. 박민선 씨 어떻게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그냥 쉬지 마라.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아, 예. 아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웬만한 사랑들이 아니신데 흔치 않잖아요, 이런 프로포즈가. 저희 남편도 한가에 차 똑같이 세워놓고 트렁크 열으면 풍선이 확 날아가고 하도 안에 저희 사진 있고 메리 미라고 써있었어요. 네. 예. 마리아 씨는요? 저는 프로포즈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부러워요. 여보 나 너도 말고 나 이따만 겉바구니 한번 선물해줘. 여보 저도요 얼도 말고 이따만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아, 제가 볼 때 저 제가 볼 때 저 프로포즈 못 받는다. 아, 통도 높으신데. 근데 역시 미인을 얻으려면 프로포즈를 이렇게 멋지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요.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너무 부러웠던 게 저 집은 진짜 안주가 필요 없겠어요. 네. 그냥 와인 안 안주하고 안주는 그냥 뽀뽀로 되시는 게. 그게 사실 부러워. 제일 좋은 안주예요. 아. 네. 동이 튼 지 오래건만 경민 씨가 아주 꿈나라에 빠져 있다.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우는 옥사나. 역시 못 일어나시네요. 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일어나길 기다려보지만 경민 씨는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출근 시간에 늦을까 다시 남편 깨우기에 나선 옥사나. 어머, 이쯤이면 소리 한번 칠 법도 하건만 강도를 높인 것이 겨우 코 몇 번 두드리는 일이다. 저희 집사람은 입을 확 당겨버리네. 한번 찍어 그냥 이렇게 중. 그걸 찍어요? 네. 그러니까 안 일어나죠. 귀엽잖아. 오늘 아침 메뉴는 청국장. 잠에서 깬 경민 씨가 찌개관을 보러 나왔다. 아직 한국 요리에 서툰 옥사나에게 늘 요리 코치가 되는 경민 씨. 이게 이제 식어서 밥하고 먹으면 적당한 짜주게 되겠다. 지금 뜨거우니까 좀 덜 짜니까 느낌이. 실제로 밥하고 먹으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소금 조금만 더 넣어봐. 조금 더 넣어. 오늘도 어김없이 날라오는 경민 씨의 예리한 지적. 제가 할 때마다 맛이 틀려요. 똑같은 거 할 때마다 맛이 또 틀려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맨날 와서 뭐 아니다 이거 뭐 넣어야 된다 뭐 이러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사이 경민 씨는 다림질을 한다. 어머. 자취생활 14년간 쌓은 숙련된 실력으로 다림질 담당은 경민 씨다. 다림질은 남자들이 더 잘해요. 옷을 다리던 경민 씨가 갑자기 옥사나를 부른다. 빠른데 이래? 그렇지 이것도 물이 닿은 흔적이 아니잖아. 여기저기 때가 그대로 남은 바지. 아~ 영 신통치 않게 된 빨래를 보고 옥선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다리 보니까 지금 중요한 첫 번째 건 그냥 넘어가는데 두 번째 건 다리가 보니까 너무 심한 거야. 두 번째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민 씨의 계속되는 잔소리에 옥선아도 슬슬 마음이 상해오는데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맴돈다. 살짝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차가운 분위기를 깨준 것. 이거 뭐야? 아니 그거 돈 받은 거지. 언제 딱 걸렸다. 아 숨겨놔. 바로 경민 씨에서 발견한 돈 봉투.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순식간에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됐다.
경민 씨는 요즘 아침밥이 꿀맛이다. 오랜 자취 생활 동안 제대로 된 밥 한번 챙겨 먹지 못했던 경민 씨.